여름 전기세 폭탄 예방 꿀팁오. 여름철 우리와 한몸이 되는 에어컨과 선풍기. 하지만 다들 냉방비가 걱정되어 마음껏 키지 못하고 그림의 떡으로만 두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. 무더위를 나기 위해 전기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모아보았다. 에어컨 구분법 팁. 겉면에 인버터라고 써져 있다면 인버터 에어컨. 에너지 효율 등급이 5등급 표기라면 정속형 에어컨. 1. 에어컨 처음은 파워 냉방. 방 안이 더 빨리 시원해지고 온도를 올려도 그대로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음. 2. 실내 온도 26도. 실외기의 전력 소모 차이 때문이. 26도와 25도는 약 30% 정도 요금 차이가 있음. 3. 선풍기 방향은 위로. 선풍기나 서큘레이터의 회전 방향을 위로 해두면 공기 순환으로 인해 집이 빨리 시원해짐. 4. 인버터 계속 틀기. 12시간 내내 틀어두는 게 켜고 끄고를 반복하는 것보다 전기요금을 35% 절약할 수 있음. 5. 정속형 껐다 켜기. 2시간 간격 기준으로 12시간 동안 계속 켜는 것보다 전기요금을 70% 절약이 가능함.